자, 투부정사, 동명사 5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보호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이 동사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더 이상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다른 품사다라는 겁니다. 즉, 동사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ing는. 자, 그럼 투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면은 명사로 쓰이든지 아니면은 형용사로 쓰이든지 아니면은 부사로 쓰이든지 자, 문장에서는 셋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고 이 품사가 고정된 게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자, 변화를 합니다. 명사로 쓰이든지, 형용사로 쓰이든지, 어떤 때는 부사로 쓰이든지. 정해진 품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전체적인 학습 범위를 볼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다 따져줘야 되니까.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그 부분만 잘 살피면 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좀 까다로운 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때, 부사로 쓰일 때 각각 어떤 식으로 쓰인지를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명사적 용법, 명사가 문장에 할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명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보호로 쓰인단 말이야, 문장에서. 자,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보호로 쓰이는 거를 다른 말로 비투 용법이라 그럽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가 나왔을 때 그때 해석이 무려 다섯 가지입니다. 의도, 의무, 예정, 가능, 운명.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비투 용법. 의도, 의무, 예정, 가능, 운명. 의사의 예쁜 가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의도, 의무, 예정, 가능, 운명입니다. 그리고 부사로 쓰일 때는 자, 목원 판결 형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목원 판결 형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수식입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정확한 해석은 주어로 쓰일 때는 명사적 용법에 주어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뭐뭐 하는 것은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이죠. 보호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다음에 붙어가지고 투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적 용법의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고 원인은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가 붙어서 뭐뭐 해서 기쁘다. 자, 뭐뭐 해서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자, 표현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grow up to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다. 자, never to only to 정도로 외워 주세요. 형용사 부사 수식은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는 거고, 조건은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투의 해석입니다. 투를 딱 봤을 때 문장에서 한눈에 이 16가지의 해석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걸 확실하게 다 경우의 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가 결코 자 까다로운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을 쓰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죠. 간단합니다. 문장에서는 명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 합니다. 주어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어 역할. 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거를,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는데, 전치사의 저 목적어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니까 뭐뭐 하다를 명사로 만든 거는 뭐뭐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살펴보면은 동사에 따라서 주어 동사의 영어 어순인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속성인데, 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mind ing, enjoy ing, give up ing가 있었고, avoid ing, 자, postpone, 연기하다죠. 자, postpone, admit, 인정하다, stop ing, suggest ing, consider ing, deny ing, 부인하답니다, finish ing. 쌤이 옛날에 자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MEGAPASSCDF라고 그랬습니다. 메가패스 CDF, mind, enjoy, give up, admit, avoid, postpone, admit, suggest, stop, consider, deny, finish. 자, 다음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고, 자, 두 번째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또 있었죠. 자, hope, 네, 뭐냐, expect, plan, choose, decide, promise, want, wish. 자, 이런 류의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to는 미래의 시간적인 상황을 볼 때 미래에서 온 to라고 그랬습니다.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동사 다음에 자 나온 내용이 미래의 이야기라면은 뒤에다 to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expect, 예상하다죠. 우리는 자 예상하다 다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미래의 상황이 나옵니다. 맞죠? 앞으로 뭐 할 것을 예상하는 거니까. 계획하다도 마찬가지야.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니까 plan to를 붙이는 거고, 뭐뭐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고, 뭐뭐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약속한다.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원하다. 뭐뭐 하겠다고 wish, 희망하다. 뭐뭐 할 것을 희망하다. 자, 그래서 뒤에 자, 상황 자, 다 동사 다음에 미래 상황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to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어도 취하는 동사가 있었죠. 자, 그게 뭐더라? like죠. love, start, begin, continue, hate, dislike. 자, 뭐야? 어떻게 외운다 그랬지?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아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싫어하네 나를.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계속 싫어하네. Like love, begin, start, continue, hate, dislike. 자, 이거는 동명사 to 부정사 아무거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to를 취할 때, 동명사를 취할 때 뜻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한 이렇게 합시다. 4번은 동명사 자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뒤에 쓸수 있는데 동명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쓸때 각각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remember입니다. remember to와 remember ing. to는 미래라고 그랬죠.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고,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forget이 있었죠. forget to와 forget ing가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고, 뭐뭐 했던 것을 잊답니다. ing는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는 놈이고, to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try to가 있고 try ing가 있습니다. 노력하다죠. 자, 이거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답니다. reg, ret, to가 있고 ing가 있습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해석하고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하나만 더 합시다. stop. stop to와 stop ing.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다 정리를 했는데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반드시 이게 안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돼 있어야 뭔가를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일 좋은 거는 샘이 지금 안 보고 쓰는 것처럼 스스로 백지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쓸수 있으면은 완벽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조사 쓰임. 지금 Breaking to break planning addiction. Allow yourself on one freedom. 자, 어떤 문장이 이건 to로 시작하고 중간에 쉼표가 딱 있죠. 그러면은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패턴 꼭 암기를 하세요. to로 시작하고 중간에 쉼표가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독이죠, addiction. 계획 짜는 것에 대한 중독을 깨기 위해서. 계획 세우기에 중독된 것을 깨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라. 한 가지의 자유만이라도. 다음에 it's not easy. 어떤 문장이 it로 시작하죠. 그럼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라고 볼수 있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that didn't mind. mind ing 아까 메가 패스 CDF 해가지고 자, 꺼리다라는 단어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한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it made a lot of noise. 그것은 많은 소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은 멈췄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동을 멈췄다. stop ing 뭐뭐를 멈췄다죠.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다 공부했습니다. try ing, try to 했고, stop to, stop ing, remember to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be used to ing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에 익숙하다고, look forward to ing 몸 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spend 시간 ing 몸한테 시간이나 돈을 보내다, end of ing 외워두세요. 결국 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ouble ing 뭐뭐한데 어려움이 있다. object to ing 뭐뭐에 반대하다. be worse ing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비록 내가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end up ing 결국 나는 졸업은 했다라는 겁니다. 꿈의 대학. 자, 이 현대 세계에서 인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be used to ing 불편함에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자, 이따가 동영상이 끝나면 21페이지를 직접 풀기 바랍니다. 자, 독해에서 어떻게 주어 동사를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자, 문법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문장 해석 부분까지도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자, it is in the area of human achievement.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여기서부터 해석합니다. 기네스 기록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깨지는 것은 인간의 성취의 영역입니다. This is, 자, 이것이 기네스 기록이 깨지고 만들어지고 이것은 inspire 하면은 이게 뭐야? 영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준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들 관계대명사죠. Who want to be noticed. 눈에 띄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 올림픽 선수처럼 some people이 주어져. 자, 그래서 set record 하면 새 신기록을 세웁니다.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they are excellent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what they do 뭐뭐 하는 것 그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spend 시간 ing 들어갈 자리죠. 자,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try to 노력을 trying입니다. 그래서 자,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세계 신기록을 깨고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위험한 매우 어려운 작업을 선택합니다. Such as deep sea 깊은 바다 다이빙 산소 없이 산소통 없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선택합니다. unusual 특이한 활동을 자전거를 거꾸로 탄다든지 밸런싱 와인 포도주 잔을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들의 턱에 올려놓고 자 because such activity 하면 그런 활동들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 아주 극소수에 의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it to 가주어 신주어죠. 답이 5번이라는 건 아니고 자그 일들의 그런 활동에 뭔가 뛰어나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문장이 전혀 어렵지는 않죠. 답도 쉽게 나왔습니다. try 자 spend 시간 ing라는 거답 4번이었죠.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effort죠. 노력이죠. 자 새로운 기네스 신기록을 깨고자 하는 노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dig은 도서관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He went up to one of the old libraries. Librarian. 그는 자 아주 나이가 많은 도서관 직원 중에 한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열심히 이걸리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Hi, Mr. John, Mrs. Johnson. 존슨 씨, 안녕하세요. Do you remember? 기억하십니까? Remember ing는 했던 거. Remember to는 뭐뭐 할 것을. 나한테 빌려가라고 책한 권을 그리스 역사에 관한 자, 몇주 전에 그리스 역사에 관한 책을 빌려가라고 나를 설득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뒤에 과거의 일이니까 자, remember ing입니다. 뭐뭐 했던 거를 기억하다. Yes, that's right. 맞아. 유 바로 너 빌려갔잖아. 자, 존슨 씨가 대답했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title of the book? 그책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빌려간 책. 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 직원은 항상 자, trying to get young people. 이게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Get A to B. 자, 어린 애들한테 take out 책을 빌려가라고 자, 빌려가게끔 하려고 애썼습니다. Try to죠. 애쓰다 노력하다. 그리스 역사에 관한 책을 빌려가라고 어린 애들한테 자, 빌려가게끔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자, 이 어린아이가 마침내 자, taken interest 흥미를 갖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걔는 자, 대답하고 Do you want to take it out again? 다시 빌려가려고 라고 물었습니다. No, 아니에요. 물론 아니에요. 딕이 말하기를 자, 얘는 아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Upon ing 중요한 수거죠. on ing하고 같은 겁니다. 뭐뭐 하자마자. 자, 그녀가 사서가 도서관 직원이 말했던 걸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when I was returning it 제가요. 그거를 그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었을 때 반납을 했을 때 제가요. 버스에서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내가 빌렸던 그 책에 적어 놨거든요. 제가 want to죠. want to telephone her. 걔한테 전화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may I Look at the book again. 다시 한번 그책볼수 있나요? 참. 자, 그래서 일단 답은 persuading 설득하다.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둘다 to네. persuading to 연결되는 정답은 2번이고. 도서관 직원의 신경 변화는 처음에는 자기의 전략에 받아서 만족했다가 나중에는 실망했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Do you know what to do if you are stung? by B. 자, 스팅의 과거 분사입니다. 찌르다, 쏘다. 스팅, 스텅, 스텅 이렇게 되죠. 자, 수동태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찔린다면, 벌에 쏘인다면. There are a number of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Should be followed. 따라져야 되는. 만약에 이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난다면. 명령문이네. 제거하라. 자, 그 스팅을 하면은 쏘는 것이니까 이게 벌침입니다. 여기서. 벌침을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문 자체에 나온 게 동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그 앞에 주어로 잡아주라는 건데 동사는 주어가 될수 없죠. removing이나 또는 to remove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문법적으로 틀렸고 자 제거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당신이 해야 되는 이 벌침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계속해서 continue 계속하다 to ing 다 붙일 수 있죠. 배출하다 독을 as long as 무슨 뜻이더라? 자, 아직도 기억 못하면 안 되죠. 뭐뭐 하는 한이었죠. 자, 그 벌침이 피부와 접촉하는 한 계속해서 자, 독을 뿜어댑니다. 그 벌침이 제거가 되었을 때 자, 얼음을 wound라고 발음합니다. 상처죠. 상처에 얼음을 올려놔라. 이것이 줄여봅니다. 줄여줍니다. 부풀어 오름을, 부어 오름을. 그리고 apply가 원래 적용하다, 지원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자, 여기서는 바르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뭐뭐를 연고를 바르다 할 때, small amount baking soda, 작은 양의 베이킹 소다도 발라주세요. 베이킹 소다 왜 바르냐? 약하게 한다. 그 독의 속성을. 자, 마지막으로 찾으세요. 어떤 신호를, 알러지 반응의 신호를 찾으세요. Such as difficulty in breathing. 호흡 곤란과 같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희생자는
should be taken. 자, 데려가줘야 된다. 수동태죠.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문장이 어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자, 벌에 쏘였을 때 할 일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일 먼저 벌침을 제거하죠. 얼음찜질로 붓기를 줄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발라 알레르기 반응은 자, 베이킹소다를 바르는 건 독의 속성을 약하게 하기 위한 것.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게 아니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 new law makes it tougher for teenagers too. 자, MBC FT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MBC FT가 뭐더라? 감옥적어 it을 취할 수 있는 동사 5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어순이 형용사나 명사 목적 보호로서 그리고 진 목적어 to를 취하는 겁니다. 이 어순 반드시 기억하고 자 기억해야 되고 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make, believe, consider 아니다 consider 자, 그 다음에 find, think 이 다섯 개 동사는 감옥적어 it을 취하고 자 이게 나왔을 때 뒤에 눈은 to를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that도 이때 가지고 진조가 가능하듯이 감옥적어 it이 나오면은 진목적어 부분에 that도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법은 더 힘들게 만듭니다. 10대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거 sign 표지판이 자 붙여져야 됩니다. 모든 가게에서 법률에 따라서 담배를 팔아먹는 가게 자 그리고 발표하면서 anyone 어떤 사람이건 looks 17 or younger 17세 이하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건 그리고 노력하는 담배를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건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을 보여줘야 된다. 증명하면서 그 또는 그녀가 자 legal 합법적인 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는 증명해주는 증명당하는 게 아니죠. 자 증명하는 신분증 이렇게 됩니다. 능동으로 해석되면은 ing가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거죠. 가게들인데 자 관계대명사 don't play by the rules. 자 그 규칙 그 법률에 따라 플레이하지 않는 운영하지 않는 가게들은 자 fine에 직면합니다. fine 알아두세요. 자 이게 형용사로 훌륭한 멋진이라는 의미지만 명사로서는 벌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최소 250달러라는 벌금에 자 처해지게 됩니다. 담배를 아이들한테 18세 이하 아이들한테 팔아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주에서 자 어떤 주에서는 구입하는 사람 반드시 21세가 돼야 되기도 합니다. 연령대가 높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하드리 열심히 아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 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Have an effect on 영향을 주는 것처럼 10대 흡연의 예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자면 거의 절반의 10대 아이들인데 담배를 구입하는 절반의 아이들이 말하기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게 점원들은 결코 나이를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와 자 담배 반대 그룹은 10대 이게 뭐야 조사 탐정 조사관 조사관이죠. 10대 조사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게에다가 담배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씹는 담배를 사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이건 간에 knows of store 가게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담배를 10대에게 팔아먹는 가게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 can call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toll free number 하면은 무료 통화 전화죠. 그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to buy와 proving said로 연결되는 정답은 3번 주제는 increase in teens purchasing cigarettes anti-smoking law for teenagers in Chile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담배 반대 법입니다. 10대를 위한 그리고 그 현실 법이 실행되는 현실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 자 앞부분에 설명이 좀 많았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중에 이거 다 끝내도록 하세요. 다 외워